네, 안녕하십니까. 그 일본의 모 기업에서 그 아키텍처 보안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서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2007년도에 일본에 건너갔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일본 도쿄 이치부 일부에 상장된 대기업의 그 보안 담당자로서는 한국인 1호가 아닌가, 자칭 일하고 있는 서승현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해커스랩하고 그다음에 시큐어소프트 그리고 그 게임 회사로 유명한 그 웹젠 이런 회사들을 거쳐서요. 그 일본의 지금은 라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NHN 재팬에 그 소속되어 있다가 그 어떤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일본의 그 대기업으로 소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은 서비스하고 플랫폼에 주로 코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코드들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자바를 많이 쓰시는데 여러 코드를 보고 있습니다. 루비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펄이라든지 C++, 그다음에 오젝트 C, PHP 플랫폼들, 뭐 거의 지금 새로운 그 플랫폼들이나 언어를 공부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보안보다는 다이빙에 푹 빠져 있어서요. 그 자격을 다이브의 마스터 자격을 따서 주말에 계속 바다에 나가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왜 사진을 여기다가 넣는지, 제가 다이빙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이빙 물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여기 저기 계시죠? 계시네요. 예. 물속 굉장히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죠. 니모도 있고 그 다음에 돌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 그리고 고래도 있고요. 많은데요. 물에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잠수를 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느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빙 할 때는 그 굉장히 많은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 다이빙 이론하고 감화병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이빙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오픈워터라는 자격을 따시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세요. 그리고 감화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지상 1기압에서 있을 때는 공기를 마시잖아요. 공기를 마셨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서 그 20m, 30m 정도 깊게 들어갔을 때는 그 여러분들 수능 다 치셨죠? 그럼 거기 나오잖아요. 압력이 세지면 기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강해지면 기체가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 아시는 분? 액체로 변하죠. 수능을 다 안 보셨나 본데요. 액체로 변합니다. 그 액체로 변한 상태의 기체들을 우리가 마신 후에 그 상태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액체 상태의 그 주로 이제 질소를 얘기하는데요. 질소들이 공기 기포가 돼서 여러분들 혈관 속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막아요. 피가 돌아다니는 혈관을 막아요.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리라든지 그런 기포들이 굉장히 위험 요소로 그 다이빙에서는 그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막자고 만든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맞춰서 다이빙을 하시면 그런 그 감화병에 걸리지 않게 다이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이제 그 레크레이션을 주도하신 다이빙을 주도하신 분이 만들었고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좀 센 테이블이 있어요. 미 해군을 기준으로 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NOAA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지금 옆에 밑에 보여드렸던 테이블보다 굉장히 더 오랜 시간 더 깊은 곳을 그 잠수를 할 수 있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대 건장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요. 다이빙들은 근데 이제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8살부터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가족들끼리 다 즐길 수 있는 건데 그 미군들 테이블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절대 감염병에 안 걸리게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모형이 바로 RDP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다이빙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 처음에 25m에서 22분을 잠수를 했다가 다시 수면으로 나와서는 26분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잠수할 때는 20m에서 20분 다이빙을 하고 다시 나왔을 때 그때는 감화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진 그 다이빙 플랜이에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대로 따라갔을 때는 여러분들 몸에 절대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게 다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소개를 했냐면요.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거나 어떤 기준을 만들 때는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객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학생도 올 수, 아니, 초등학생도 올 수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내 와이프가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심폐활량에 따라서 사람의 몸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실수를 해도 절대 병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이제 위에 만든 요 RDP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잠수를 하면 여러분들은 재밌게 병이 안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 없이 수면에 올라와서도 이상 없이 즐길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제는 근데 이제 오어스죠. 오어스 2.0인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잠수 얘기를 해? 뭐 취미생활 하러 왔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어스 2.0은 플랫폼이에요. 인가 플랫폼이에요. 인가 플랫폼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객체들이 그 위에서 그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객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보수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준이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제가 금수저 아저씨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뜬금포죠. 금수저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죠. 금수저 아저씨는 돈이 되게 많아요. 많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차가 고장 났는데 그 차를 수리를 맡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수리를 예쁜 수리공 언니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어떤 트래픽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차고가 있어요. 차고가 있고 거기에는 전문 그 차고 직위가 있어요. 그분한테 이 수리공 언니가 차키를 받으러 가야 돼요. 처음에는 뭐냐면 그 수리공 언니가 오시면 일단 사인을 해줘요. 내 사인을 해주고 야 이거 그 차고지기한테 보여주면 내 차를 내줄 거야. 그리고 이제 받아갑니다. 그리고 수리공 언니께서 사인을 받았죠. 사인을 받아서 이제 그 차고지기 아저씨한테 야 이거 금수저 아저씨 사인인데 차키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차고 아저씨는 하나 더 봐요. 그 사인 말고도 이분이 그 정식으로 예를 들면 현대차다 현대차, 기아차다 기아차 그러면 인증을 받은 수리공인지 그거를 체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금수저 아저씨는 이분이 그 정식으로 기술을 가지신 분인지 아닌 분인지 체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해요. 사인도 있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 수리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차 가져가서 수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차 키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 키를 가지고 이 수리공 언니는 이제 BMW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시는 거죠.
이게 오호스 2.0이에요. 다들 웃으시는데 정말이에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처음에는 말이 좀 어려워졌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 authorization request를 이제 보냅니다. 나 인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금수저 아저씨를 리소스 오너라고 부릅시다. 오너죠, 오너. 차가 리소스고 오너예요. 그러면 알았어, 내 사인 가져가. 그리고 보내주는데 우리는 이제 사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유식하게 코드라고 부릅시다. 코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가져간 그 수리공원인데, 수리공원지도 이제 유식하게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를게요. 왜 되게 세련되졌죠?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그 정식으로 인정받은 수리공이라고 하는 거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그 인증서. 인증서라고 하면 좀 되게 어려운 말로 들리시겠는데요. 그 인증서를 우리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부를게요. 아까 현대차를 예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BMW입니다. BMW에서 인증된 그 수리 인증 장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인하고 아저씨의 사인인 코드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저 차고지기 아저씨. 차고지기 아저씨는 이제 우리는 프로바이더라고 부를 거예요. 프로바이더 아저씨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 거기서 차키를 주는데 한번 이제 인증을 하고, 아, 이 코드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으니까 너 이제 인증된 애니까 내가 그럼 너한테 차키를 줄게. 차키를 준다고 해서 뭐를 줍니까? 억세스 토큰이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억세스 토큰은 우리 그 어느 뭐 웹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쉽게 그 접할 수 있는 단어죠. 억세스 토큰. 그러면 이제 아, 토큰을 가지고 이런데 이런데 접근할 수 있고 내가 뭐 아이디 패스를 통과했을 때 받는 어떤 키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BMW 차를 갖고 나오는데 차 시동을 걸고 문짝을 뜯어보고 바퀴를 떼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API 리퀘스트라고 부를 거예요. API 리퀘스트. 그러면 제가 리소스 서버, 이 BMW 자체는 이제 리소스 서버인데 리소스 서버가 이제 리스폰스를 적당하게 주겠죠. 이게 바로 이 OOS 2.0이에요. 아직까지 감은 안 오시죠? 왜 이 짓을 하고 앉아있나? 사실 OOS 2.0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히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한 거는 그 클라이언트가 컨피덴셜인 경우에 컨피덴셜인 경우에 제일 타입인 authorization 코드 플로우의 한 장면입니다. 그럼 전혀 감이 안 오죠? 얘 다이빙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야 되는 변수라든지 아니면 기억해야 되는 그 표준 그 인가 시스템에서 모바일 장치라든지 아니면 웹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붙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 그 한 번에 인증을 해줄까, 인가를 해줄까 라는 데에서 굉장히 복잡한 표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고 구현하는데 그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어느 시스템이든지. 그 플로우는 네 개가 있어요. 처음에 설명드린 거는 authorization code grant 플로우라고 해서 금수저 아저씨 타입이에요. 금수저가 수리공 언니한테 주고 그다음에 수리공 언니가 차키를 받아오는. 그 두 번째는 이제 implicit grant 플로우라고 해 갖고 이건 어떤 모델이냐면요. 그 금수저 아저씨한테 차키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토큰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차고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2레그드입니다. 첫 번째 건 3레그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소스 오너 패스워드 크레덴셜 그랜트라고 해갖고 그 금수저 아저씨가 진짜 차고지기한테 직접 야 차 줘. 차 달라고 해서 그 차키 받아서 금수저 언니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레거시한 방법이고 기본 베이직한 방법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써오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그 보안에
그 보안을 강화해서 만들자고 한 것들이 이제 1, 2번입니다. 그럼 이제 4번은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쓰실 일이 없어요. 이거는 업체와 업체 사이에 어떤 트러스트 관계를 맺고 이제 통신하는 방법이에요. 클라이언트 크레덴셜스 그랜트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리공 언니하고 차고지기 아저씨하고 내연의 관계에 있어요. 둘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앱도 써야 되고요. 웹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웹 서버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객체들이 물려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타입에 대해서 플로우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타입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잘못 생각하면 큰 위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앱이라든지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들 이거는 퍼블릭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개된 어떤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아까 그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임플리시트 플로우 하고요. 그다음에 리소스 오너 패스워드 플로우 두 가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소라이제이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컴피덴션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컴피덴션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이제 어소라이제이션 코드 플로우나 클라이언트 크레덴셜 그 플로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정의된 표가 지금 없어요. 표준에는요. 그 드래프트 표준이 OS 2.0 드래프트 표준에는요. 표준 그리고 예전에 드래프트였죠. 거기에는요. 이렇게 테이블로 친절하게 설명돼 있지 않아요. 그냥 다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에요. 그래서 구현할 때 굉장히 그 엉뚱하게 구현해 버리는 그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OS 2.0 자체는 2012년도 5월 달에 픽스가 됐어요. 표준으로. 근데 지금까지의 그 적용 사례를 보면 굉장히 취약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쓰지 말고 이제부터 이것만 이 플로우만 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 때는 뭐냐면 야 얘도 지원해주고 얘도 지원해주고 얘도 지원해주고 다 해주자 그리고 이제 다 그 옵션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옵션들에서 계속 홀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나 실제 그 업무에서 쓰시는 분들은 가장 그 시큐어하다고 그 생각되는 모델 지금 하나만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나타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uthorization code.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였죠. 그 금수저 아저씨 모델 있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레거시로부터 이제 빠져나오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 2번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파트너사끼리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1번, 2번을 쓰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두 개를 다 지원했을 때는요. 아까 다이빙의 예를 했겠지만 미군 모델이에요. 미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야, 너 40m에서 한 6시간 있어도 돼. 왜냐면 우리는 감압 챔버가 있으니까 너 들어가면 이거 기압 다 뺄 수 있어. 그 질소 다 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라든지 할머니 들어가면 바로 죽죠. 그죠? 그래서 위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2번만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그 굉장히 인문적으로 인문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비문 그 이공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다 만족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변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변수와 리퀘스트를 가져왔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 금수저 아저씨 모델에서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냐고 하면 그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사인 주세요. 사인 주세요라고 할 때 첫 번째 리퀘스트는 맨 위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리퀘스트를 요청을 합니다. 인가해 주세요. 사인 주세요. 그래서 리스폰스 타입은 이제 authorization 코드라고 해 갖고 그냥 단축해서 코드라고 그 픽스를 해서 던져 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authorization 모델은 뭐냐면 그 우리가 프로바이더한테 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나를 인증할 수 있는 뭔가를 줘. 그래서 받는 게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페어를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만 써요. 처음에 사인 달라고 할 때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L. 그 금수저 아저씨 모델에 그 차고지기 있죠. 차고지기. 우리 스티브라고 부릅시다. 그 스티븐의 주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스티븐의 주소를 가서 그 아저씨한테 코드를 주는 거예요. 걔가 이제 웹서버로 구현할 때 웹서버로 나타나니 서버로 나타나는데요. 걔 주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또 뜬금포 변수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옵션이에요. 그리고 스코프라고 하는 게 스코프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OAuth 2.0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에서 지금 적용이 돼서 그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어떤 때 보면 이제 뭐 스마트폰 앱 같은 거 가입할 때 페이스북 로그인 같은 거 눌러서 여러분들 가입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동의서 나오죠. 여러분 이메일 쓸게요. 여러분들 친구 리스트 쓸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진이나 이런 거 쓸게요라고 나오죠. 그런 거에 대한 동의예요. 범위를 여기서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메일하고 당신 생년월일을 쓰겠다 허용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BMW에 바퀴가 고장났는데 다 쓸게요가 아니고 나 바퀴만 쓸게요. 바퀴만 허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이 날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더에서 그걸 보고 이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프로바이더 이제 내가 그럼 코드를 그 사인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또 변수도 하나 옵션으로 찍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액세스 토큰 리퀘스트가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코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코드만 가지고 여러분이 차 문 열고 이런 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키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키 받아올 때 여기다가 뭐를 넣냐면 그랜트 타입하고 우리는 authorization 코드 타입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거고 그 다음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뭐죠? 클라이언트 시크릿 아까 그 페어 있다 그랬죠? 그 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인 아저씨 사인인 코드를 넣어주게 됩니다. 코드를 넣어주고 그래서 요청을 하면 그때야 이제 그 키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 프로바이더에서. 살짝 어려워졌죠. 변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OAuth 2.0 표준은요. 취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드래프트를 봤을 때 10.1장부터 10.16장까지가요. 다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이제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조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이제 어카운트를 해킹한다거나 아니면 커버트 리다이렉트라고 2년 전에 나온 또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SRF 우리 웹에서 자주 봤죠. CSRF는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이 타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난수 공격
코드가요. 그 사인이라는 걸 사인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막 대충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내가 뭐 김 누구누구다 그러면 김만 써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이제 비슷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차고지기가 그래 그 아저씨 사인 비슷하네 그러고 이제 인증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공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쿼리 스트링에 이제 억세스 토큰 넣어서 이제 그 트랜잭션을 하다가 이제 그 억세스 토큰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맞는데요. 좋으시는 분들 있으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볼게요. 여러 포털에서 지금 OAuth 2.0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나왔는 게 2012년인데 2013년, 2014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포털들에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굉장히 친숙한 포털들에서 지금 이 OAuth 2.0이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매뉴얼만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매뉴얼만 보시면, 아까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변수 보여드렸죠? 변수들 보여드렸는데, 변수들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이 매뉴얼만 보시면요, 어떻게 해킹할 건 다 나와요. 어떤 게 취약한지가 다 나와요. 이렇게 해킹하기 쉬운 플랫폼들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A사를 한번 봅시다. A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그 토큰 요청할 때, 그 키 요청할 때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딱 안 오죠. 그 누님이, 수리공 누님이 차고지기 아저씨한테 토큰 주세요, 아니 그 키 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저씨 사인하고 자기 인증서, 그죠? BMW에서 받은 자기 수리공 인증서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없어요. 시크릿 어디 있어요? 변수 4개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리공인지 아닌지를 그 차고지기 아저씨가 검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A사에서 내놓는 이제 웹 서비스에만 하나입니다. 다른 이제 그 네이티브 앱이나 이런 SDK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컴피덴셜 그 트래그드 그 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 안 되고 웹 서비스만 해당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API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어느 쇼핑몰을 한번 위조해 볼게요. 위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한번 던져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 A사의 그 OAuth 2.0을 이용하는 그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정 스트링을 검색을 하면요, 그 자바스크립트 API 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어디서 하나 주웠어요, 저는. 구글에서 주워 가지고요. 그 매뉴얼에 나온 대로 HTML 카피 앤 패스트 해서 거기다 키 그대로 넣고 서버 하나만 달랑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쁘죠, 페이지.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보낼 거예요. 메일에, 메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이벤트에 이거 빨리 이거 응모해가지고 받아야지, 마셔야죠. 이거 공짜인데. 보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그래? 그리고 이제 누르는 거예요. 누르기 시작해서 눌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얘입니다. 전제 조건이 이건 얘는 딱 하나 있어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일어나는 사이트에 한해서만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특정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취약한 사이트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페이지에서는 이런 취약성은 없어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일어나는 데에서만 일어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나오죠. BMW 차에 뭐를 허용할 건지, 바퀴, 차문, 그다음에 머플러, 뭘 허용할 건지 나오잖아요. 너가 뭘 고쳐도 되는지. 여기 이제 그 권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PC가 일본어로 세팅되어서 일본어가 나옵니다.
글로벌 되게 적용을 잘 하셨어요, 이분. 그래서 여기 밑에 한문 나오죠. 동의라고 누르는데 어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억세스 토큰을 제가 유도한 웹페이지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카카오 어카운트는 아니고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허용된 모든 것들이죠. 카카오 포스트, 그러면 사진,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억세스 토큰만 하나만 가지면요. 왜냐면 제가 키를 갖고 있잖아요. 차 키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죠? 그 차 키 막 열어서 제가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없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 구현해 놓은 건 2레그드예요. 그 어소라이션 그 코드 플로우는 3레그드.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 그 자동차 지기 아저씨를 둬야 되는데 얘를 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위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근데 이게 이제 그 개발자분들하고 이게 제가 공개한 거는 벌써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전이고 그리고 이걸 그쪽에서도 보셨어요. 보고 이제 저한테 이제 채팅을 하면서 이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제 그런 토론을 막 했는데요. 근데 그쪽에선 고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 건요. 저 5분 만에 만들었어요, 이런 사이트를. 이거 막 만들어서요, 쫙 뿌리면요. 저인망이에요, 저인망. 여러분들 어카운트 그냥 저인망으로 제가 그냥 다 끌어올 수가 있어요. 뭘 할지 몰라요, 그 어카운트 있으면요. 억세스 토큰만 있으면. 더,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위에 authorization code flow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게 하나 더 날라옵니다. 여기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프로다에서 던져주는 게 그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게 있죠. 이 리프레시 토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웹의 그 웹의 세션 키라든지 토큰들은 보통 한 달 이내로 익스파이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훔쳐가도 한 달 뒤에는 쓰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선 리프레시 토큰을 줘요. 리프레시 토큰을 줘서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 앱 사용을 하셔도 이 로그인 다시 하라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측에서 차고지기 아저씨가 그걸 그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시크릿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요. 그래서 영원히 쓸 수가 있어요. 한번 훔친 여러분들 어카운트는요, 제가 영원히 쓸 수가 있어요. 리프레시 토큰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노출이 되면 노출된 피해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 당할 수가 있다. 그분들은 그냥 토큰만 계속 리프레시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카카오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A사에 여러분 못 들으셨죠? 우리는 이제 5초간 타임슬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사가 가진 그 서비스는 계속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뒤에서 리프레시 토큰을 계속 돌리면서 여러분들 사진 뭐 올라오는지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비밀이라도 이메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버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OAuth 2.0을 저희 회사에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코드 리뷰를 직접 하고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자가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치실지 안 고치시는 저는 그 상관 아니에요. 어차피 저랑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그 스코프를 사용을 안 했었어요. 스코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동의만 하면 거기 있는 이제 그 리소스들을 다 내주는 그런 케이스로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패치가 됐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했을 때 그 전체 메일로 날라왔어요. 이게 패치됐다고. 겨우 두 달 만에 패치가 된 거예요. 스코프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해주시면요, 그 내가 게임 로그인만 하고 싶은데 게임 로그인 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털려요? 사진이라든지 여자친구랑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뭐 채팅이라든지 채팅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런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로그인만 하고 싶었어. 난 게임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왜 그걸 다 줘야 되냐고. 그래서 스코프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제공을 하실 때는 항상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오프라인이 됐네. 인터넷이 끊긴 것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인터넷이 끊기면 이렇게 사용을 못하네요.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 그 와이파이를 갖고 왔는데 와이파이가 지금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PDF로 다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토론을 하고 하셨는데 그 웹 SDK나 이런 거 네이티브 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컨피덴셜 모델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셔가지고 표준하고는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거기에선 제가 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사용하시는 웹 같은 경우에는요,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는 그 차고지기 아저씨를 중간에 껴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그 리소스 프로바이더랑 그 트러스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느냐,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래야지 위조 클라이언트를 막아서 아까 저처럼 그 리프레시 토큰 돌려서 뒤에서 계속 보는 이제 그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프 관련된 거는 이제 패치를 하셨으니까 패스를 할게요. B사로 갑시다. B사는 더 재밌는 버그가 있었어요. 여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피해자님이요. 피해자님. 이거 둘 다 제 어카운트예요. 저는 그 A사나 B사나 C사나 D, E사까지 다 제 어카운트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카운트 해킹 하나도 한 거 없으니까요. 전 책임이 없습니다. 다 제 어카운트예요. 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는 두 개의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피해자님이라고 하는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authorization code flow를 사용하고 계시고 다른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금수저 아저씨 사인 있죠? 사인이 너무 베끼기 좋아요. 그냥 김이야, 김. 그냥 김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 수령 언니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토큰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섯 자리 숫자였다는 거예요. 다섯 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요즘에
그 해킹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요.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전 세계 180대 갖고 있어요. 180대에서 리퀘스트 1000개씩만 날려도 몇천 개씩 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시간만 돌려도. 5자리 숫자는요 정말 그 깨기 쉬운 숫자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몇 번 트라이를 하면 이게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한이 걸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를 여러분이 그냥 찍어서 맞춰서 찍어 맞춰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나쁜 놈님이 있어요. 나쁜 놈님이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야.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제 막 그 프로바이더에다가 막 날리는 거예요. 날렸더니 실제로 날렸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분 나쁜 놈님 계정이잖아요. 세션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갖고 온 거는 뭐예요? 피해자님 리소스를 가져왔어요. 이분 사진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논 어디 놀러 간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무슨 회의 기록, 뭐 화일 이런 거 다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안 좋죠. 이 난수 공격에 의한 그 공격은 그 OAuth 2.0에도 실제로 써 있었어요. 근데 이거 조금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몇 자 이상으로 엔트로피를 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현을 조금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치됐습니다. 이제 이런 난수 안 생겨요. 이것도 최근에 패치됐어요. 저 오기 전에. 그래서 이 회사들, 한국 회사들은 패치하는데 다들 2개월씩 걸리는구나. 참 굉장히 사이클이 느리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하면요. 한 2, 3일이면 다 고쳐지거든요. 티켓이 나와서 개발자들이 막 올리고 그 다음에 커밋하고 그 다음에 머지 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 느린 것 같다. 그 생각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해도요 조용히 고치시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해주세요. 제가 2개월 전에 이걸 공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레딧도 안 주세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고치시고 아니 문제 없어요 그냥 이거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저 어차피 일본에 있으니까요. 예전에는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요 이런 거 발표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용할 가능성이 찬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화를 내서 저를 이제 고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굶어 죽어야죠. 근데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이제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패치가 됐잖아요, 그죠? 패치가 됐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더 안전한 세상에 사시는 거잖아요. 저를 인해서. 그분들은 뭐 화가 나셨을지 어쩔지 상관없습니다. 뭐만 패치가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사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어카운트 해킹되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비사의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액세스 토큰을 쿼리에 붙여서 사용하는 예를 그 첫 번째로 제가 봤어요. 여기서 URL에 액세스 토큰이 날아다니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스마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여기서 매뉴얼에서는 뭐냐면은 피치 못할 경우에 액세스 토큰을 써서 그 헤더에다 원래는 이제 그 베어러 헤더라고 해갖고 토큰을 받으면 거기다 헤더에다가 세팅을 해서 그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액세스 토큰을 그냥 URL에다 박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매뉴얼에 올려놓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문제는 뭐냐면요. 아 이게 왜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장 패치를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 무슨 회사냐면요. 여러분들 그 밀리언아서라고 아십니까? 예, 오타쿠들 굉장히 많으시네. 예. 공부 안 하시고 게임만 하시는
웹게임이에요. 웹게임.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 아니고 웹게임인데 카드를 이제 그 로타리 그 돌려가지고 과금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내가 이런 카드로 이제 적을 무찔렀어 하고 이제 그런 게임들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카드를 뽑았어요. 아 100만 원 과금을 하고 좋은 카드를 뽑았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뽑았어. 그리고 URL을 긁었어요. URL을 긁고 어디다 올려요? 클리앙에다 올렸어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올렸어요. 이거 내 카드 좀 봐. 그리고 딱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억세스 토큰 붙어 있어요. 그 100만 원짜리 카드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유저들이 다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정보가 다 나오는 거죠. 그 카드 먼저 본 사람이 갖는 거죠. 100만 원짜리인데 중고 나라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유저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게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URL 그 쿼리들은요.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 웹 캐시, 웹뷰 캐시라고 하는데 다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엉뚱한 어플리케이션들 깔았다가 웹뷰 캐시들 긁어가는 애들이 있으면요. 그거 다 뺏겨요. 토큰들이 거의 다 실려 있어서. 뭐 이상한 어플리케이션 까는 자체가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우에 그게 깔렸어도 이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적인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봇들, 검색봇들 억세스 토큰 가져가는데 귀신입니다. 저희 검색봇들 그 회사 IP 그 안쪽으로 다 차단을 해놨는데요. 구글 봇이요. 저희 웹페이지도 다 긁어갔어요. 차단을 다 해놨는데도요. 어떻게 가져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 그 아날리틱스라든지 마케팅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검색봇에서 사용하는 아니 그 빅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웹페이지에다 꼽아놓으면요. 여러분들 쿼리가 다 날라 공유가 돼요. 그 DB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억세스 토큰도 어떻게 하다 날라가겠죠. 그럼 걔네들이 이제 누르다 보면 이제 100만 원짜리 카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쓰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억세스 토큰 쿼리에 붙여서 쓰면 안 좋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역설을 하는데 OAuth 2.0의 제일 안 좋은 점은 임플리시트 코드 임플리시트 플로우라고 하는 데서 억세스 토큰을 웹에서 쿼리에다 붙여서 씁니다. 얘도 그러니까 바보예요. 바보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B사에서는 지금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야, 이거 표준이니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어. 멋지게 지금 여기다 써놓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 한국 일본 사이트에서 일본 SNS에서는요 임플리시토 제공하는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다 봤는데요 없어요. 한국에서만 일부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세요. 이미 위험한다고 판단이 돼 그 사례가 몇 군데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게 공유가 돼서 다 차단을 했어요. 안전하다고 한 그 어소라이제이션 코드 플로우가 있는데 이거 지원해줄 필요 없어요. 그거대로 구현을 하면 돼. 걔는 뭐든지 다 인증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공해 주시면 돼요. 이거 제공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번 그 난수 해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플리시트 그랜트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다음에 억세스 토큰 쿼리에다 붙여서 쓰지 마시라고 권고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보셔요. 보시고 제가 이제 공유를 하면 어디서 보시고 조용하게 패치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또 안 하시면 또 골치가 아프죠. C사 넘어가겠습니다. C사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눈이 날카로워지실 거예요. 그죠? 인증을 요청하는데 변수가 세 개밖에 없어. 두 개가 빠졌네. 그죠? 스코프하고 여기서 스테이트를 사용을 안 합니다. 이제 스코프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한에 관련된 동의를 받는 이제 그런 변수인데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공격될 수 있는 거를 아, 그 취약점을 CSRF, OOS 2.0의 그 유니크한 CSRF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본어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자 공부 조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 중국 옆에 있잖아요. 중국이 대국이 중국에 옆에 있고 일본도 있고. 근데 한자 여러분 한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자 공부하시라고 조금 여기다가 카피 앤 페스트를 했습니다. 여기선 뭐냐면요. 그 예를 들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그 저기가 누가 있나요? 되게 유명 섹시하고 유명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오타쿠 분들 꽤 아실 것 같아요. 누가 있죠? 아이돌. 모르시는 척하면서 다 뒤로 다 보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유명한 아이돌이 있어요. 근데 아이돌에 그 유명한 아이돌에 그 예를 들면 그 SNS라든지 그런 걸 그 어떤 아저씨가 기분 나쁘게 생긴 아저씨가 보고 싶어. 얘 권한을 내가 차지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CSRF하고 웹의 CSRF하고 조금 달라요. 거꾸로 된 모양이에요. 그 이 아저씨가 뭐를 하냐면 먼저 그 리퀘스트 어소라이제이션 리퀘스트를 먼저 받아놔요. 그 코드를 먼저 받아놓습니다. 그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 링크를 갖다가요. 이 아이돌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돌한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돌이 눌러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어? 내 SNS네. 내 SNS예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내 SNS인데 아 그래? 그러면 자 이제부터 내가 샤워도 하고 화장도 했으니까 셀피를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셀피를 찍어요. 찍고 올립니다. 어디 올라가요? 이 아저씨 리소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이돌의 리소스 그 뭐 사진이라든지 메모 저장한 곳에 그 아저씨가 그걸 뺏어오는 게 아니고 미리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자기 그 스토레지에다가 이 아이돌의 세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돌이 올린 그 셀피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남자친구하고 찍은 거라든지 이제 이게 여기에 이 아저씨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셀피 정도 이거 올리는 거 뭐가 위험해라고 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에 한번 전환을 한번 더 해봅시다. 이거 자기 금융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뱅킹 어카운트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분이 돈을 입금을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아저씨 구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리스크가 확 올라가죠? 아 셀피야 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지. 맨날 연예인 노출되는데. 근데 그 은행의 구좌는 말이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CSRF 공격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함정을 파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 구좌에 돈을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송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받아서 이제 ATM에서 뽑아서 쓰면 되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금융권에서 OOS 2.0을 사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구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다 피해자 누굽니까? 개인들 피해는 개인들. 제대로 구현을 안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사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는 implicit flow를 열심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스테이트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제 그 CSRF 취약점이 존재를 하고요. 스코프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고요. implicit grant는 이제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D사로 갑시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D사는 좀 작아서 안 보이죠. D사는 뭐냐면요. 일단 변수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뭐냐면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에요. 억세스 토큰하고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요 그냥 웹에다가 난리라는 거예요. 헤더 쓰기 어려우신 개발자님들, 아 이거 쓰세요 하고 정말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거는요 서버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날아갔을 그 노출됐을 때 위험은 뭐냐면요, 클라이언트 시크릿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 차고 안에 차가 뭐가 있는지, 차종이 뭐가 있는지, 이 차 언제 뺄 건지 이걸 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서버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쿼리 스트링으로 붙여서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구현한 곳이 있으면요, 이건 백발백중이죠. 이거는 아유 제 차고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허용을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플리시토 플로우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죠? 변수 딱 네 개밖에 없네요. 스테이트 변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CSRF 공격 가능하겠죠? 그래서 D사를 정리를 하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남용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쿼리에다가 붙여서 쓰시는 거 제공을 안 해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스테이트는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플릭트 그랜트 방식도 이제 세련되게 빼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D사 같은 경우는요, 근데 OAuth 2.0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4월 달부터 우리는 접습니다 그러고 접으셨어요. 어카운트만 로그인해서 매뉴얼만 제가 보고 취약점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는 뭐냐면, 이사는 다 좋아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거의 이제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거의 90점이에요. 다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이제 스테이트 그 코드를 만들 때 난수를 만드셔야 되는데 난수 되게 대충 만드셨어요. 대충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의 매스 함수라고 있는데 얘는 난수 엔트로피가 그렇게 암호학적으로 좋은 엔트로피를 갖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편의상으로 만들어서 쓰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봤을 때는 꼼꼼히 조금 더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이제 그 웹 크립토 API라고 하는 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웹 브라우저에서 그걸 쓰시면 이제 암호학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난수를 그 만드실 수 있지 않느냐고 권고를 살짝 해드리고 싶은 게, 안 써도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책 부분에 넘어갈게요. 대책 부분은 이제 프로바이더는 뭘 해야 되냐면 굉장히 많죠. 어소라이션 코드에 충분한 엔트로피를 부과해주자. 아까 그 다섯 개짜리 숫자 있죠? 그거 쓰지 말고 굉장히 긴 최소한 32 영문자, 아스키 영문자 이상은 써주자. 클라이언트의 스테이트를 꼭 지원해주자. 그래서 CSRF가 안 생기게. 그리고 그 스코프를 적용을 해서 제대로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자기 리소스, 사용자의 리소스들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권한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클릭했다고 뭐 거기 있는 리소스 전부 그 쓰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URL 쿼리에 액세스 토큰이라든지 그랜트 시크릿이라든지 노출을 하지 말자. 임플리시트 그랜트 플로우는 허용을 해주지 말자. 어소라이션 코드 플로우만 사용을 하자.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그 3레그드의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꼭 사용을 해서 리프레시 토큰으로 계속 뒤에서 훔쳐보는 사람들을 방지를 하자. 위조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사람들 방지를 하자. 그리고 G는 뭐냐면요, 지금 그 OAuth 2.0
그 표준에서 조금 더 확장된 모델들이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보안에 그렇게 그 좋은 모델이 아니었다라는 거 사람들이 인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그 보안이 강화된 드래프트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코드 교환을 위한 증거 키 스펙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자 RFC 7636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OAuth 1번의 그 뭐라고 하죠? ITF 멤버이신 분이 이걸 제안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네, 그 보안성이 있는 모델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포털들은 이걸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해도 좋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라는 건 이제 그 수리공 언니, 수리공 누님도 그 열심히 보안을 생각을 해갖고 구현을 해줘야지 사용자가 피해를 그 입지 않는데요. 스테이트를 꼭 검증을 하자. 이게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서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다른 사람 세션하고 그 중복되지 않는지 클라이언트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그 CSRF 공격이 없으려면 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많은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미싱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체크를 다 빼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OAuth 2.0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구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액세스 토큰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프로바이더에서 저렇게 아, 여러분 사용하세요 라고 해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그건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제공을 해주 임플리시트 플로우를 제공을 해줘도 클라이언트가 똑똑한 클라이언트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커버트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취약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 나온 거는 그 조금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오픈 디렉터라고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그 사이트에 그 리다이렉트는 이퀄 뭐뭐뭐 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그 페이지들 있죠. 그런 페이지들 만들어 놓으면 얘하고 결부돼서 액세스 토큰이 노출될 수 있는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픈 디렉터를 만들지 말자. 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적절하게 보안을 제공해 주지 않는 프로바이더는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거 쓰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 클라이언트 개발하시는 분이 네이티브 앱이라든지 아니면 웹서버 개발하시는 분이 이거 보고 얘네들이 정상적인 표준을 지키고 있고 보안성을 제공해 주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개발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제가 앞에서 잠수 얘기를 하는 바람에 꽤 많이 잡아먹었네. 오랜만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네요. 거의 10년 만에 지금 발표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위에 코드 교환을 위한 증거 키 스펙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시큐인사이드 홈페이지에 자료가 공유될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 한번 그 보시기 바랍니다. 열독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싶은데요. 코드 버리파이어하고 코드 챌린지를 사용을 해갖고 그 어서라이전 리퀘스트나 액세스 토큰 리퀘스트에 코드 버리파이어, 코드 챌린지를 넣어서 그 토큰들이 중간에 빠져나가도 서버에서 아 이게 그 뭐라고 해야죠? 제대로 된 토큰이 아니 제대로 된 그 인증 트랜잭션이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구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엔 이게 제일 그 모범 OAuth 그 구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테이트를 제대로 구현을 안 하면 그 통장에 막 그 송금 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건 클라이언트가 구현을 해야 돼요.
프로바이더에서 쓰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에서 구현을 난수도 만들고 얘가 서버에 그 프로바이더에 갔다가 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체크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 이해하고 만드시는 분 공수가 없는데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걸 구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일본의 그 믹시라고 하는 SNS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뭐죠? 몬스터 스트라이크 뭐 이런 걸로 게임을 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차라리 클라이언트에서 그런 걸 못하면 차라리 서버에서 해주자. 그래서 서버에서 구현을 했어요. 얘네는 확장 모델이에요. CSRF 공격은 이걸 쓰면 막을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매뉴얼에 카피 앤 패스트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원래는 제가 이거 슬라이드 원래는 20페이지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공감한 버전은 20페이지인데 자꾸 뒤에서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야 이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린 것 같았는데 저는요 6개월 동안 계속 이 한 OS 2.0만 소스 코드부터 패치부터 제가 계속 해오는데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그 메뉴에 있는 그 뭐죠 위조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어카운트 해킹하는 거나 이런 거나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자꾸 야 아닌 것 같아. 이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위험하게 사용되면 이게 사용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이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30분만 하고 30분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일본에서 겪은 이제 일본 보안 회사라든지 보안에 이제 다들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화로 그 일본 보안계가 굴러가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거죠, 이거.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지금은 그 한국이나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얼마 뭐 어느 정도 생활비에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이런 생활을 한다 이제 이런 걸 아시겠는데 일본은 지금 거의 미지수예요. 이걸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거의 지금 5분을 제가 오버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든 좋아요. OS 2.0이라도 상관없고 일본의 그 보안에 관련해서. 참고로 저는 오타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원피스 작가 직접 보셨어 이런 거는 안 돼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건 안 되고 아키하바라의 메이드 카페 가보셨어요 이런 거는 답변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시간이 정말 그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질문 세 개만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